최근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여러 국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불안합니다. 미국도 그동안 위기에 풀어놓은 돈의 영향으로 물가는 높고 금리는 낮추지 못하면서 기업들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기업이나 은행들은 그간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대비를 잘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핵심 자산을 강조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기업의 뉴스가 나와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기업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전세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핵심 자산의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급등락이 없다 보니 지루하다는 이유로, 해외 투자는 어렵다는 이유로 애플을 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들 기업은 신고가를 찍으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플이 제품 판매를 올린 수익이 아닌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만 분기에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저금리의 채권을 저리로 발행하고 보유한 현금을 고금리에 이자 소득까지 올리는 미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은 단순히 휴대폰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닌 금융투자와 운용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진심인 기업입니다. 이렇듯 핵심 자산을 보유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며, 특히나 어려운 시기일 때 더욱더 그 가치는 빛나게 됩니다.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이 애플을 40분 부근에 투자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버핏이 나이가 많아서 판단력이 흐려졌어. 버핏이 더 이상 투자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비싼데 이제서야 투자한다니 멍청하군 버핏도. 이런 비난과 함께 침해설까지 나왔으며, 심지어 버크셔의 주주들마저 이제 버핏은 쉬어야 한다고 말이 나왔을 정도니 말이죠. 그런데 수년이 지나고 애플의 주가는 200불 가까이 와 있고, 어려운 시장에서 버핏은 올해 애플 투자로 한 분기에만 34조 원의 투자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연간 수익이 아니고 한 분기 수익이 34조 원이고, 그걸 오로지 애플에서만 거두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수십만 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전 세계에 비즈니스 하면서 한 분기에 3조 원의 수익을 겨우 거두고 있는데 말이죠. 버핏은 그 어떤 지역적 리스크, 고용 이슈 등이 없이 애플 한 종목에서만 34조를 벌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핵심 자산의 투자는 당장은 느려 보이지만 결국 가장 많이 상승하고 가장 안전한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지금 목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버핏의 투자에서 배울 수도 있고 역사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었으며, 이러한 핵심 자산 투자는 현재까지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버핏을 추종한다 말하고 애플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을 쓰면서 버핏처럼 투자하지 않고 애플에 장기 투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하기 어려워하는 것, 그게 바로 투자의 핵심이며, 그것은 느려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누구나 아는 핵심 자산에 투자하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는 쉽고 심플하다고 했습니다. 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기법과 경제용어, 정책, 매일매일의 시세 등은 매매 수수료를 벌어야 하는 금융가들의 전략에 불과합니다. 투자는 핵심 자산을 사서 그저 오래 보유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 매크로의 변화에 귀 기울이며 핵심 자산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만을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투자의 핵심은 쉽고 뻔하며 누구나 이해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